지방정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실내 추출법인데요. 지방은 물에 녹지 않으나 에테르, 석유 에테르, 핵산 등의 유기용매에 녹습니다. 따라서 식품 중에 지방을 정량하는 데는 에테르를 사용하여 시루에서 지질을 용출시킨 에테르만을 증발시켜 잔유물을 측량합니다. 그러나 에테르로 용출되는 것은 순수한 지방뿐 아니라 클로로필, 카로테노이드와 같은 지용성 색소류나 왁스, 스테로이드, 알카로이드 등도 미량이지만 동시에 용출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량한 값을 일반적으로 조지방 또는 에테르 추출법이라고 부릅니다. 시료 준비. 콩가루, 햄, 쌀가루, 에틸, 에테르, 기구 준비. 속실레이트 지방 추출기, 냉각관, 추출관, 수기 플라스크, 원통 여지, 탈지면, 핀셋, 데시케이트, 전기 건조기, 저울, 웨이팅 페이퍼.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험 방법 1. 수기 함량. 수기를 100에서 105도씨의 전기 건조기에서 1시간 정도 건조 후에 데시케이트에 옮겨 방냉한 다음 측량합니다. 건조를 반복하여 정확한 측량으로 함량을 구합니다. 2. 시료 건조. 시료 약 2g을 정확히 취하여 원통 여지에 넣고 원통 여지 속이 시료 위 탈지면으로 가볍게 막은 후 원통 여지를 비커에 담아 100에서 105도씨의 건조기에서 1시간 30분간 건조시킨 다음 데시케이트에 옮겨 방냉합니다. 3. 건조하여 방냉한 원통 여지를 속실내 추출관에 넣습니다. 4. 에테르를 수기 플라스크 용적의 3분의 1가량을 가하고 냉각관을 연결한 후 지방 정량용 전기 가열기 65도씨에서 8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지방을 추출합니다. 5. 추출이 끝나면 추출관을 분리시켜 핀셋으로 원통 여과지를 꺼내고 다시 원상태로 가열합니다. 6. 이렇게 하여 수기 중의 에테르를 모두 휘발시킨 후 100에서 105도씨의 전기 건조기에서 약 1시간 동안 건조시킵니다. 7. 건조가 끝나면 데시케이트에서 방냉하였다가 30분간 측량합니다. 다시 건조하고 방냉 측량을 되풀이하여서 함량을 구합니다. 가열 건조를 장시간 하게 되면 지방이 산화되어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량이 증가했을 때는 증가 전의 중량을 함량으로 합니다. 계산은 시료의 지질 퍼센트, 이거는 S분의 W1 빼기 W 곱하기 100 해서 S는 샘플 중량 그램수고요. W1은 추출 건조물이 전체 무게량, W는 수기 플라스크의 함량, 이렇게 되겠습니다.